사실 그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대중하고 만날 때 공연장이라는 어떤 특수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온라인 미디어 활동을 계속 했을 때는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의 비주류 음악들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좀 치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다양한 작가님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술과 기술은 공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. 유튜브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콘텐츠예요. 그렇다 보니까 작품의 확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누구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다음에 어떤 이게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아니면 또 심리적인 아니면 또 시간적인 바쁜 와중에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거리감들을 좁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편한 복장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닐까요? 예. 어떤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뭔가 든든한 밥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.